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에코베지 쿠커, 비화식 에코베지 쿠커로 호빵을 한번 쪄보겠습니다. 이 호빵. 요게 피자빵입니다. 저는 피자빵을 더 좋아합니다. 자, 에코베지 쿠커. 세겹에도 풀고, 호빵을 처음 쪄봅니다.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. 자, 관련체. 자, 120g짜리 관련체를 먼저 넣습니다. 관련체를 넣고, 자, 체결벨트는 지금 풀는 상태고, 자, 여기 스팀콕입니다. 스팀콕 꺾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금이 있죠. 여 라인이 있습니다. 라인까지 물을 부어주겠습니다. 자, 물을 부어주고, 자, 그 다음에 내소스 연결하고, 자, 체결벨트 채웁니다. 자, 그리고 호빵을 찌기 위해서, 자, 얘를 가져왔습니다. 자, 딱 맞아요. 거기다가 물 좀 부어야 되겠죠. 여기다가 물을 끓이겠습니다. 자, 발전 시작했어요. 한번 기다려 봅시다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지금 와, 물 끓죠. 자, 바로 끓기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넣겠습니다. 오, 금방 쪄진 것 같아요. 엉 뜨거워. 오, 꺼내야 될 것 같아. 우와, 오, 뜨거워. 어우, 뜨거워. 어우, 씨, 큰일 났다. 장난해야 돼, 이거. 우와. 우와, 어느 정도 뜨거운가. 우와, 너무 뜨거워. 물 끓어보겠습니다. 우와. 한번 봅시다. 우와. 피자빵이야, 피자빵. 뜨거워. 자, 한번 봅시다. 피자빵. 우와. 우와, 뜨거워요, 안에가. 한번 먹어봅시다. 맛있어. 맛있어. 그래서 산에서 불없이 그래도 호빵 데워 먹으면 되네. 지금까지 비화식으로 불없이 물과 빨래채 마늘을 가지고 호빵을 쪄 먹어봤습니다. 자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